I know what you been through, been through.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I know you about it, about it. When we turn off the lights, that's right. I know that you want me, want me. Oh, I ain't no fool. Break that frown on your face. 이거 꿈이지? 나 회사 가야 되는 거 이거 꿈이지?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저 진짜 오늘 아 휴가 내고 싶다. 진짜 아 저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지금 좀 머리가 띵하지만 이겨내야죠. 뭔가 가을이 되니까 다른 화장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비싼 화장품 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올리브영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전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게 조금 국룰이었거든요. 짜잔! 제가 어제 쿠팡에서 시킨 게 있어요. 캡 4장 마시고요. 검은색, 누드, 흰색 해가지고 15,000원? 이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짱이죠? 오, 괜찮은데요? 팡 퀄리티 치고 괜찮은데? 괜찮죠? 이렇게. 되는 곳이 제가 뭔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동안 제가 마케팅 쪽을 계속 지원을 하고 마케팅 쪽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에도 진짜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 B2B, B2C라든지 저는 그동안 B2C 위주로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B2B 기업인데 그런 B2B 마케팅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다른 분야의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소서에 풀어야 될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가 막 맥북 사고 싶어가지고 주말 내내도 계속 서치하고 어제도 서치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회사 와서 느꼈어요. 아 나는 일단 눈부터 고치자. 아, 진짜 눈이 있네 여러분. 특히 모니터 볼 그럼 이제 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아요. 내가 될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나의 특기, 취미 이거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의 특기가 뭘까요? 뭔가 여기에서는 주관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상이 학업 성적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전에 상을 받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쳐서 아 몇 퍼센트까지 주는구나 하고 알아냈죠. 상이 5%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로 써놨어요. 대학원 안 갔어요. 근데 경력 기술서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출을 희망하실 경우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내일까지였던 이거를 회색 처리. 아예요. 이것도 회색 처리. 좋아.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미친 것 같아. 최고 기온 19도, 최저 기온 9도.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지금.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방 여기에다가 가져갈 겁니다. 제가 좀 힘든 날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오늘 또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없는 데에서 한 달 반이라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상당히 싫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싫어졌어요. 다음에 또 인턴을 못하겠다였어요. 이런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취급 받고 살기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냥 지친다.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친다. 여기 후드티를 입은 슬픈 그녀. 자기 아까워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야겠어. 오늘 저의 친구들입니다. 동현 기다려 봐. 동현. 저는 계속 쉬다가 제가 자소서 냈던 곳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갈게요. 전에 한번 이미 떨어졌었거든요. 영상으로 찍진 못했는데 왜냐면 그게 그냥 불러가지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떨어졌다. 아이, 근데 하도 많이 탈락을 해서 마음이 엄청 아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졌구나. 내 역량이 좀 잘 안 통했구나. 더 좋은 사람을 뽑았겠죠? 더 핏한 사람을. 서류 탈락 두 개째. 큐. 사장님, 저 복권 같은 두 개야.
대기업 서류 합격했다. 신입사원이다. 진짜 어떡해. 아, 제가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가 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대기업들은 결과가 공개되었으니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뭐 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보내는데 저도 그럴 줄 알고 그냥 봤죠. 메시지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와, 미치겠네. 낼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오마이갓. 다음 주 일요일이면 휴일 조금 나는 건데 살짝 울컥했는데 날짜 보고 쏙 들어갔어. 안녕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산 옷이거든요. 언제냐? 중학생 때 샀던 옷인데 그래도 괜찮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에 좀 두꺼운 옷을 입어서 쫄쫄 깽기긴 한데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꼬깃꼬깃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잔스포츠 가방을 들고 갔었잖아요. 여기 등 받침대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진짜 별로인 아이라예요. 오늘은 이왕 할 때 가장 많이 들고 다녔던 이 백팩을 들고 갈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이 이게 조금 저한테 크긴 하거든요. 거북이 등 껍질처럼. 그럼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고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체한 것처럼 열렸듯이 아프고 카페 있기 어려운 상태다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아무래도 커피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둥이가 혼자 있었어요. 아이, 그것도 모르고 언니는 진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서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대로 카페에서 쓰러질 수는 없다. 계속 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카페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미뤄왔던 방치기를 하는 날입니다. 아 진짜 제 신조 힘듦은 힘듦으로 덮어버리자. 이렇게 트위드를 사고 싶었어요. 팔이 좀 긴 편이라서 보통 이제 제 소매 여기까지 오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길게 나왔네요. 얘들아, 수딩 크림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조그만데? 3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줄은 몰랐지. 제가 바보 같나 봐요. 제가 롱을 시키고 얘는 프로브를 시켰습니다. 진짜 쿠팡에서 그 탑을 사기 전에 이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환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겁나 답답하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시간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핑크색으로 뒤덮인 티 보이세요? 하필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제가
같이 돌려버려서 모든 흰색 옷이 이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양말도 지금 이 모양으로 됐고요. 일단은 몸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쉬려고 하고요. 이분이 인적성 푸는 법 알려주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오늘 일단 보려고요. 여러분, 저 진짜 진지하게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잘 아는 편이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랑 진짜 안 맞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대기업 준비할 때도. 그래도 이번에 더 좋은 회사 붙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신 있는 수리부터 지금 점점 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게 너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시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를 굳이 왜 한... 그래, 다 해야지 뭐. 하라면 하는 건데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서 한국에서의 문제 푸는 방법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미국은. 미국도 물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사고력이 조금 더 중시가 되는데 한국은 뭔가 문제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식이라서 그 방법을 애초에 깨우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깨우쳐도 그것을 다른 문제도 활용하고 이게 뭐 하고 있었냐면 놀지 않았어. 논 건가? 일종의 노는 거기도 한데요. 뭐 썸네일은 일찍 만들었는데 뭔가 부가적으로 추가... 아니야. 썸네일을 그냥 계속 제가 재생산을 했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2회를 좀 대충 풀어보기는 했거든요. 시간을 대충 머릿속으로 좀 계산을 하면서 풀어봤는데요. 언어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수리 놀리는데 솔직히 계속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GSAT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대기업 인적성의 기본이라고 해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수리 영역은 괜찮거든요. 만약에 이 난이도로만 나온다면 그냥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리가 왜 어렵냐면요, 눈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풀 수 없거든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아까도 막 포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도형 문제 있잖아요. 전 도형 문제 오늘 좀 처음 풀어보거든요. 도형 문제가 훨씬 나아요, 이거. 눈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느꼈어요, 오늘. 나는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안 되겠다.